안녕하세요. 노예고입니다. 오늘은 뭐 그냥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투르드 프랑스 영상이 뜨더라고요. 뭐 알고리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혀 뭐 찾아본 스타일도 아닌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제 좀 이런 스포츠 관련된 뭐 영상들이 또막 뜹니다. 갑자기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냥 그려본 거예요. 저도 사이클을 오래 탔습니다. 되게 오래 탔고, 한 95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정식은 아니지만은, 꽤좀 좋은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한 건데, 오래됐죠. 나이가 대충 가늠이 되실 겁니다. 그때가 대학생 때였는데. 뭐, 타게 된 계기는 마리오 치폴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이클 선수고, 사진을 보고 하여튼 뭐 너무 뭐랄까요 좀 인상 깊은 이미지여가지고 이제 타게 됐고 뭐그 치폴린이란 선수는 뭐 그냥 뭐 상남자 스타일에 그냥 뭐 완전히 가오르만 똘똘 뭉쳐 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아저씨 다 됐는데 치폴린이라고 본인의 자전거 브랜드도 만들고요 그 선수들을 위한 프로 자전거를 만듭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. 스프린터입니다. 저는 좀, 제가 이제 좀 등치도 크고, 좀 뚱뚱하고, 뭐 그런 편인데, 이런 좀 뭐랄까, 좀 마초적인 성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스프린트, 빨리 달리는 걸도 좋아하고, 이 투르드 프랑스라고 사이클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,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스프린터, 그리고 클라이머 이제 산악 구간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보통 챔피언이 되려면 둘 다 잘해야 되고요. 근데 이제 마리오 치폴린이라는 선수는 그냥 스프린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해서 1등하고 네. 그 하여튼 주목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선수예요. 너무 유명한 선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. 그 투르드 프랑스를. 지만은 그런 선수고 지금 그리는 건 이제 뭐 오히려 좀 마르고 이런 체형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좀 산악 구간에 좀 최적화된 느낌이고 아 그 산악 구간 타는 것도 그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요즘 사람이 아니라 요즘 뭐 사이클 관심도 없으니까 전혀 보지 않다가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스프린터는 이 치폴리니 그리고 클라이머 산악 구간을 타는 사람은 판타니라고 마르코 판타니라고 둘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 판타니를 그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재밌습니다. 투르드 프랑스 보시다 보면은 뭐 자전거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잘 아실 거예요. 그 게임이 얼마나 그 뭐랄까 재밌는지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. 그 챔피언 만들기 위해서 그 한 팀당 7명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챔피언을 위해서 하여튼 역할 분담도 분명하고. 그리고 엄청난 작전이 들어가고요. 재밌습니다. 알고 보면 되게 재밌고 저도 뭐 대학생 시절에는 그 룰을 잘 몰랐지만은 또 이제 뭐랄까 좋아하는 취미가 되다 보니까 많이 연구를 했죠. 뭐 이렇게 그 당시 막 인터넷 결제도 안 될 때 해외 결제 해가지고 DVD 같은 거 사서 보고 네, 그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게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네요. 옛날 그 사이클 좋아했던 그 시절. 어떻게 보면은 제 생애에서 이렇게 저는 취미가 많이 없는 사람인데, 그때 그 가장 유일하게 가장 재밌어 했었던 취미인 것 같아요. 자전거가. 그래서 뭐 산악 자전거건 뭐 이런 사이클이건 정말 많이 탔습니다. 뭐 회사 다닐 때도 너무 많이 탔고, 아주 힘든 시기가 있을 때도 자전거 탈 때만큼은 좀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위안이 되었고 뭐 왜 좋아하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은요 뭐 물어보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매료가 돼가지고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때는 그냥 뭐 돈만 생기면은. 자전거 업그레이드 하고, 바꿔보고, 이 자전거, 저 자전거 다 타보고, 그런 시기여서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. 갑자기 투르드 프랑스 영상이 뜨면서,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간만에 너무 재밌게,
지금 투르드 프랑스의 챔피언들도 뭐 바뀌고 이제 전혀 몰라요.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. 그래도 뭐 종이가 남는 김에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머 그 판타니가 좀 오마주된 그림이죠.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대머리로 그 판타니란 사람도 대머리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99년인가 98년도 투르 드 프랑스 때 그때 그 투르 드 프랑스는 그 몽방투라는 산악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모든 스테이지 모든 그 투르 드 프랑스에는 들어가는 스테이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사막 같은 산입니다. 나무가 없고 고지대고 그때 이제 그 전설의 그 클라이밍을 보여준 선수거든요.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있는 사람이 그때 이제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이제 투르 드 프랑스 7연패했던 사람입니다. 뭐 유럽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미국인이 그리고 자전거도 또 미국 자전거를 탔거든요. 근데 자전거 하면 사실 유럽 제품이잖아요. 뭐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. 근데 미국 자전거 타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승을 계속 해버리니까 이제 유럽 스포츠인데 나름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. 어찌됐건 그때 하여튼 그 둘이 그 몽방투 스테이지에서 둘이 막 1, 2등을 막 다투던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. 아주 공격적으로 타고 하여튼 좀 뭐랄까 좀 투쟁가였습니다. 굉장히 그 뭐 기록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잡아먹겠다 거의 뭐 그런 이미지로 탔던 판타니. 그때 이제 뭐 랜스 암스트롱이 이겼죠. 아니 판타니가 이겼는데 또 뭐 미국 사람답게 또 뭐 자기가 봐줬니 어쩌니 막 그런 인터뷰하고 보면 좀 치사했는데 그 랜스 암스트롱 결국에는 그 도핑으로 걸려가지고 타이틀 다 뺏겼습니다 지금. 뭐 계약 성공했죠. 뭐 돈이나 많이 벌었으니까. 하여튼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랜스 암스트롱만 도핑했냐? 아닐 겁니다. 거의 모든 선수가 다 도핑을 하고 이 판타니도 도핑 의혹 받았거든요. 그래서 자살했습니다. 뭐 그냥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살했고 비운의 선수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그 뇌리에 아주 강하게 각인된 사람입니다. 뭐 시간이 좀 너무 짧은 듯해서 하나 더 그려보는데요. 아까 이제 저의 그 사이클 선수가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싶은 정도로 뭐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랄까 좀 전형적인 그 진정한 유럽 사람의 이미지. 예, 강렬하게 생겼고 그 사람을 뭐 똑같이 그리는데 역시나 잘 안 그려집니다. 이 사람은 그냥 그 쇼맨십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그 의상 자체가 또 저지라고 이렇게 그 위아래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뭐 너무너무 현란한 옷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판타니나 이 치폴리니 이 사람들 덕분에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남자는 핑크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농담을 할 때 이미 90년대 이 사람들이 그 핑크색을 입어버렸거든요.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그 투르 드 프랑스 말고 5월 달에는 지로 데 이탈리아라고 이탈리아에서도 하는 사이클 경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챔피언 저지가 핑크색이에요. 꽤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이제 투르 드 프랑스 끝나고 9월쯤 되면은 아마 스페인 투어 경기가 있을 텐데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유명한 경기는 투르 드 프랑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챔피언이 무슨 포가차인가? 뭐 되게 잘 타더라고요. 근데 요즘 뭐 팀에서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헤매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요즘은 전혀 모르겠고요. 그 선수인데 지금 그리는 사이클은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그 완전 레이싱 기록 경기 할 때 그 투르 드 프랑스 내에서도 산악 구간 뭐 스프린트 구간 뭐 평범한 구간 뭐 다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주 게임 할 때 하는 폼이고 이제 이때는 또 특수 제작된 자전거를 타죠. 이제 타임 트라이얼용이라고 멋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고 에어로 다이나믹한 스타일이고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운송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또 좀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일반인들이 보긴 좀 쉽지 않죠. 일반 도로에선 타기가 좀 어렵고
좀 비슷한 유사한 형태가 이제 뭐 철인 3종 경기나 뭐 간략화된 뭐 트라이애슬론 뭐 그런 거 할 때는 좀 비슷한 형태의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옷이 이 옷 자체도 되게 멋있는 옷이에요. 그 사람 근육으로만 근육만 이렇게 피부 다 벗겨낸 상태로 해서 근육으로만 그려진 젖인데 지금 스케치를 하니까 그 맛이 안 나지만 사진 보면은 또 엄청 독특하죠. 독특합니다.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이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냥 뭐랄까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선수라 뭐 이렇게 우리 팀 경기하거나 이럴 때는 참 곤란한 선수죠. 호날두급이라고 할까 거의 지 멋대로. 근데 너무 사이클을 잘 탔고 하여튼 유명인입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자전거 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유명한 셀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50살, 60살 다 가는데 지금도 너무 멋있더라고요. 지금도 너무 멋있고 하여튼 재밌게 참 부러운 삶을 삽니다. 이 사람들 보면은 자기 취미 뭐 취미를 떠나서 직업이 됐지만은 계속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행운이겠죠. 또 불행한 삶도 산 사람도 많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아까 그 판타니처럼 그 대머리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이클 선수 출신이긴 한데 막 자살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. 즉 그 영화 보면은 플라잉 스코츠맨이라고 그 되게 재밌어요. 저는 자전거 영화라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원 아워 레이스라고 한 시간 동안 가장 멀리 가는 게임을 하는 그런 기록 경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한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이클 선수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냥 뭐 우울증. 근데 이 사람이 그 원 아워 레이스라는 데 이제 나가가지고 그 크리스 보드만이라는 친구를 아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런 그 기록 경기 할 때 자전거 만드는 과정, 뭐 제작하는 과정서부터 너무 재밌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사이클 타는 모습 이런 거 좀 그려봤는데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너무 그리웠던 시절이긴 하네요. 옛날 사이클 오랫동안 타고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한 대는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 아직도 잘 타고 있습니다. 그 옛날 자전거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보고 싶네요.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좋아했던 이 취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. 행설수설 말이 많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